영어 동화 세상 리틀 박스. 소원을 들어주는 우물 더 위싱웰은 영국의 아동문학가 에디스 네스빗의 Five Children and It 이라는 원작을 리틀 팍스가 현대적 설정으로 바꿔 개작한 동화입니다. 지루한 시골 동네로 이사간 후 오래된 우물에 사는 생물 휴이를 만나 신비한 모험을 겪게 되는 매남매를 만나볼까요? 싸이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은 마지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시골 생활이 달갑지 않았지만 숲에서 발견한 우물 속의 신비한 생물체 휴이 덕분에 신나는 모험을 즐기게 되는데요. 소원을 들어주는 휴이에게 싸이는 어떤 소원을 빌까요? 펜서는 조심스럽고 관찰력이 뛰어난 둘째입니다. 언제나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펜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비는 똘똘하지만 뭐든지 형이나 누나가 먼저 차지하는 상황에 불만이 많은 셋째입니다. 외동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 바비는 과연 행복할까요? 제이는 엉뚱한 발상을 자주 하는 귀여운 막내입니다. 돈이나 외모 같은 현실적인 소원을 비는 언니 오빠와는 달리 상상력 풍부한 제인의 소원은 남매들을 신나는 모험으로 이끌게 되죠. 휴이는 해마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목과 등에는 오므렸다 펴졌다 하는 빛나는 지느러미가 달려있는 바다 생물이에요. 다른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답니다. 자, 내 남매와 함께 말하는 대로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는 신비한 모험을 떠나봐요.